나 태어난 뷔페도 갈 거고. 아 맞다. 뭐야? 선비.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뷔페.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아니야? 놀리고? 엄마 안 건데. 놀리고 안 가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뷔페는 못 가고. 우리가 가는 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뷔페라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전주나 남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 그래. 왜 웃어? 내가 한심해? 아니 입에도 노트 표도 그래. 나 현이 형 내는 건데? 어, 알았어 알았어. 현이 형 흉내 냄새 보고. 지켜만 봐야지.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소원 풀었네. 칼국수 먹었으니까. 뭐? 칼국수 먹었으니까 좋아? 이게 소원은 아니야. 이건 소원은 아니야.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아빠 잊었으니까 소원 들어줘야 돼. 무슨 소원 들어줄까? 소원을 말해봐. 그만이 소원을 말해봐. 지금 당장 현이를 내 눈앞에 데리고 와, 너무 나 쉬운 소원이네. 아빠 그럼 지난번에 갔다 올게. 싫어! 그럼 뭐 어떻게 데리고 와? 응. 다 먹었다. 오렌지 주스 먹을 거다. 어, 도대체. 봐봐, 빨 때. 영화 보고 싶다. 영화 개봉했다는데. 아빠가 물어볼게. 왜 물어봐? 작은 아빠한테 물어볼게. 작은 아빠 뭐? 그 영화 볼 수 있냐? 어떻게? 넷플릭스로 볼 수 있냐? 넷플릭스 어떻게 봐? 이거 한 번만 더 넣어. 선 넘었어. 아빠는 항상 그러잖아. 선 넘기. 네가 한 번만 더 먹기를. 근데 지난해는 이거 많아. 그거 한 번만 더 먹어. 꿀어서 우동통통해졌어. 너 우동통통이 좋아하잖아. 아빠랑 안 놀아. 아빠랑 안 놀아도 아빠는 현이가 한 현이라니. 지나가 조금만 나도 더 먹었으면 좋겠어. 왜 많이 먹었는데? 어이없어. 이거 뭐 한 1000칼로리 되겠지? 너도 좀 한 65kg는 돼서 가야지. 뭔 소리야? 가까운 소리야. 난 계속 51kg를 유지할 거야. 그럼 아빠는 90kg 유지? 응. 90kg도 아닌데? 아빠 몸무게도 사실 몰라. 아빠의 몸무게는 아, 나 핸드폰이 떨어졌어. 나 핸드폰이 떨어졌어. 아빠 몸무게도 모르면서 알아요. 68kg. 너 알면서 여태까지 물은 주겠어. 왜 90kg? 아빠 근데 먹었어? 엄마가 68kg에서 살 빼면은 집에 들어오지 말래. 근데 아빠 68kg인데 왜 90kg일 거라고 여태까지 우겼니? 내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아 저 돼지 90kg 막 그러면서. 어? 돼지예요. 어 지난해서는 73kg라고 해놓고는 서울 가더니 90kg로 17kg나 살이 쪘다. 막 돼지다. 나 아빠 돼지 맞잖아. 봐봐. 돼지. 다 먹었어? 응. 아니 이거 말해. 다 먹었어. 잘 먹네? 아 진짜요? 나 이제 치울게. 아 근데 배부르니까 잘 먹는다. 나도.